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케고요.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죠. 요 구간이 어쨌든 가장 의미 있는 영역입니다. 요 영역이죠. 여기를 계속적으로 그냥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, 지금 압박이 좀 있죠. 2차전지가 차트들이 또다 죄다 전대점으로 붙어버렸고, 뭐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뭐 LG 엔솔, 뭐 SDI 퓨처엠, 웬만한 종목들은 다또 이제 요 구간, 이케 입장에서는, 아 물론 뭐 이케는 액면 분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 구간의 흐름 자체가 명확하게 다르긴 했지만, 다른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요런 흐름들, 찍은 가격을 또 찍는, 이거 하단에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. 여기에서 음봉 액션이 한 번만 나와도 매도세가 또 우르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인데, 어쨌든 이케는 오늘 좀 버텨주긴 했습니다. 어제 양봉 캔들로 가격을 보합까지 끌어올려 준게 어느 정도 좀 오늘 주가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. 뭐 수급적으로도 큰 이탈이 나오지 않았고, 오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이 좀 막아주는 모습이었는데,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긴 해요. 왜냐면 오늘 2차전지 대부분 다 양매도가 나와줬고요. 또 시장 자체가 지수가 오전으로 가면 갈수록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, 보통 이런 패턴은 뭐 이케가 뭐 거래소에 있든 뭐 코스닥에 있든 결국에는 그냥 프로그램 매도를 질질질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긴 했거든요. 업종까지 안 좋았던 만큼. 그치만 딱히 매도세가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. 중간중간에 뭐 투신 연기금 일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. 앞구간에 들어온 이거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해도 앞구간에 들어온 매수량에 비하면은 여전히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. 여기 결국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찍어줘야 되는 가격, 뭐 조정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와주긴 했지만, 갑자기 이제 시장 분위기 2차전지가 또 와르르 밀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탈시키면 살짝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 피곤함을 잘 막아주기는 했고요. 가격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아래쪽으로는 하단 추세가 올라와주고 있고, 위쪽으로는 상단에 그 저항이 되는 추세가 또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, 결국 여기에서 이 윗라인을 좀 선점을 하는 거, 5만원대 후반으로 넘어가 주는 거,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차트 흐름은 냉정하게 괜찮아요. 문제는 주변 그 환경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. 지수도 그렇고, 뭐 시장도 그렇고, 오늘도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, 백날 첫날 뭐 하이닉스니 뭐니 막 이런 걸로만 지수 끌어올려주고 나머지 애들은 다 패대기 치는, 그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패턴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뭐 걱정이라고 하면은, 갑자기 이케도 기관 애들이 왕창 던지면 어떡하지? 차트 무너뜨리면 어떡하지? 그런 거.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오지 않은 거를 막 되게 걱정해가지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사실 없고요. 지금 찍을 가격들을 얼추 찍어주고 올라가는 구간이라, 이럴 때는 어쨌든 추세만 좀 지켜주면은 생각보다 별일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막바지에 가격 라인을 좀 끌어올려줬는데, 레이크는 다른 거 없습니다. 이거 2만원 위로 올라와야 이거 전고점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, 2만원을 못 넘어오면은 이거 그냥 계속 갇혀있는 흐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케가 올라갈 때 아마, 그러니까 이케가 움직일 때 얘네들이 대부분 다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, 뭐 이케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신경 쓸게 많이 없긴 하죠. 한노화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6,500원, 여기가 중요합니다. 위쪽으로 18,000원 저항 라인이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예전에 설명드렸던 요 구간 똑같이 그냥 기술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. 아직까지 차트 흐름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전고체 쪽이 그나마 2차전지 안에서 최근의 흐름들이 그나마 괜찮아요. 물론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죠. 지금 가는 종목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. 잘 가는 애들이. 그리고 또뭐 CIS. 네, 이런 애들도 일단은 이케보다 오히려 흐름이 조금 더뭐 좋긴 하죠. 네. 이케는 아래로 내려오고 돌리는 포지션이고, CIS는 지금 위쪽으로 한번 뚫어 올렸기 때문에, 뭐 얘가 뭐 냉정하게 100% 전고체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, 이제 또 실적 시즌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. 실적이 또 좋은 애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 CIS,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,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, 전고체 쪽에서는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수급을 달고 움직이는 세 개의 종목, 메인은 레이크랑 이케, 이렇게 두 개입니다.
계속적으로 장중에 모니터링을 하긴 해야 돼요. 왜냐? 이게 틈만 나면은 에코프로,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이차전지에 대해 그 공포심을 계속적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전고체들이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는 좀 체크를 해야 돼요. 뭐 답답한 흐름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는 거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뭐 어떤 대응을 할 만한 어떤 기술적인 뭐 가격의 이탈이나 아니면 어떤 가격적인 위협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. 수급적인 이탈도 딱히 아직까지는 크게 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기존 관점 좀 유지하고 지금 이차전지가 대부분 다 전자전분에 셔틀을 붙였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전, 그러니까 내일 오후까지, 내일 모레 오전 정도까지, 네, 요때까지는 좀 반등을 보여주긴 해야 돼요. 이게 코스닥이 지금 여기에서 가격을 밀어뜨리면은 진짜 좀더 흐름이 답답해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웬만큼 내일 오전에 하방 액션이 나온다라고 해도 오후장은 좀 아랫꼬리를 끌어올려 주긴 해야 됩니다. 보통 전자전분에서 액션을 세게 줄 때는 가격 이탈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꼬리 형태로 이런 식으로 주는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이케를 볼 필요가 있겠죠. 뭐 기존 관점은 일단 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하게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코멘트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만 잘 갑니다.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좀 가지고 놀아야 돼요. 그래야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고, 뭐 저희 무료 종목들도 다 이런 관점 안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거 준비해 놓은 종목들 일주일 동안 매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 보고 왔다고만 남겨주시면 돼요. 그러면 뭐 오셔가지고 매수매도 버튼 두번 그냥 클릭 두 번만 하면 되겠죠. 뭐 어렵다면 어려운 시장이고 또 쉽다면 쉬운 시장인데 많이 좀 심리가 꼬였고 수급도 꼬였고 해외 시장을 너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실망감도 굉장히 좀 늘어나면서 시장 패러다임 같은 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점점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존버가 아니라 단기 성향 쪽으로 많이 변했죠. 뭐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심심하신 분들은 무료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수익도 좀 챙기시고 저는 내일 다시 또장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무난무난하게 버티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늘 이차전지 쪽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견조한 EK의 주가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